김현철 아빠는 어떤 면이 있으시냐면요. 굉장히 해결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아내하고도 그렇고 딸하고도 그렇고. 근데 뭐가 빠져 있냐면 정서를 나누고 거기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가 많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이가 잔디밭에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해결책을 늘 주는 아빠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괜찮아 일어나 씩씩해 뭐 이렇게 한다든가 어 이거 넘어지지 않으면 못 배워 다 맞는 말이죠. 예. 근데 그걸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때 애들이 어 아파 할 때는 그래도 내가 넘어져서 좀 무서웠어요 이 얘기거든요. 요거에 대한 정서적인 공감과 지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애들이 어 아파 그러면 뭐 다쳤어 보다는 아예 넘어지니까 좀 무섭지 어디 보자 네가 무서워서 좀 그러는구나 당연히 그렇지 무섭지 넘어지면 이런 거 중간에 들어가줘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잔디밭에서 넘어지면 야 아버지는 군대 있을 때 낭떠러지에 있었거든 멀쩡한데 일라 이러고 말이야. 낭떠러지 누가 네. 참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전의 네. 방식이 불안은 감정이 일부잖아요. 정서이잖아요. 생각이 네. 아니라 감정은 불안을 나눠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불안을 먼저 나눠야 돼요. 그럼 애가 그때 너는 어때? 그러면 애들이 자기 감정을 얘기해요. 난 되게 무서웠어. 뭐가 무서웠어? 엄마 죽을까 봐. 안 죽긴 해. 근데 넌 무서웠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런 폐쇄공포증 자체가 유전되진 않지만 불안을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옆에서 계속 불안을 어떻게 다루어내는지 옆에서 계속 보고 어떤 상황에서 불안이 얼마만큼 부여되는지를 옆에서 계속 보면서 학습된단 말이에요. 아, 그럼 선생님 불안을 네. 학습한다 그러면 네네. 그럼 봄봄이도 좀 불안도가 높다라고. 점점 원래는 안 높았던 아이인데 괜찮았던 아이인데 점점 높아지겠죠. 벌써 비행기 타면 챙겨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조그만 애가 무슨 괴나리 보침처럼 보부상처럼 다 지고 다녀야 돼. 그럼 그 준비한 거 하나만 빠지면 불안해지잖아요. 맞아요. 네.